평균적으로 40%에서 60% 정도의 매출이 음란물로 발생되는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는 한 80%까지도 차지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순익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예. 저작권사에게 로열티 형태로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예예. 7대 3 비율로 7을 가져가고 3을 웹하드 업체에서 먹거든요. 예예. 그걸 또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수익 구조가 낮아지는데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지불한 업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반적인 영화라든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보다 다운로드 되는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신 영화 마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예. 이게 하루에 만약에 한 50에서 70건 정도 다운로드가 된다고 한다면은 예. 음란물은 거의 한 만에서 2만 건 정도 다운로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몰래 카메라에 의해서 투철된 영상들도 있고요. 개인 PC나 핸드폰, 디카, 메모리 카드에서 유출된 영상들도 있고요.